전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도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하느냐거든요. 누가.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긴수에 힘쓰더라 하는데 15절에 그러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3년 생애 공생애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남은 무리가 120명인데 이들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이 뭐냐면요, 사도들의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냐면 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은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의 역사입니다. 전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전도 여정, 선교 여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여정의 시작입니다. 누가 시작됐느냐면 세 가지의 결론 낸 사람들이 시작한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뭘 결론 냈냐? 그리스도로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 충분히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낸 사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했어요.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 땅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인간은 모두 영적으로 죽었고 사단에게 잡혀 있으며 죽은 이후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다 끝냈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 끝냈다는 부분은 영적인 세계에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해결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근본 문제에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몰라요. 사람들은 문제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방황하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단어가 뭐가 나온, 왜 그게 나오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기 이전의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사람의 상태도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혼돈이 뭐예요?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공허는요, 뭘 했는데 만족이 없어요. 흑암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막막함이고요. 모든 인간은 여기에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방황하는 거예요. 성공을 했어도 불안한 겁니다. 자, 이 문제, 그 누구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완벽히 영원히 해결했다. 무슨 얘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목적 다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결론 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들,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다고 결론 낸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뭘 확신했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이걸 언약을 잡고 있으면 반드시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보디바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바로왕도 요셉한테 그래요. 여호와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또 만날 수 있으리야. 그게 뭐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현장이 어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사마리아에 빌립이 갔더니 그곳에 흑암이 꺾였어요. 그죠?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복음 전했더니 거기에 모든 우상이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이 전도자의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흑암이 결박되고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여 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누가 가느냐는 거예요. 아무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에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걸 아는데, 두 번째입니다. 이걸 아는데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날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1장 14절 본문에 내용,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것을 놓고 우리가 진짜로 지속할 수 있는 24의 기도 속에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죠? 우리는 생각은 하지만 집중을 못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흑암도 굉장히 집중하거든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 신앙의 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려면 집중을 해야 돼요. 어떤 점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는 거거든요. 나를 통하여 하는 게. 문제는 내 그릇이 문제예요. 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알고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성령의 역사를 아는 내가 이것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한 거죠.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 하니까요. 성령이 내주. 근데 성령의 인도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말씀을 통해서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따라가는 건데 성령 충만해야 가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여정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는 게. 근데 안 움직여. 우리가 못 움직입니다. 왜 못 움직일까요? 내 속에 있는 각인된 생각 때문에 혹시 이렇게 가다가 내 인생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발걸음을 못 내딛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딛는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야 내딛거든요. 근데 그 내딛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에서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의 특징은 뭐냐?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아멘? 예. 성령 충만에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납니다. 어떤 나죠? 오래된 각인. 내가 뭐든 거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 주장대로 해야만이 된다는 그 생각이 나의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것을 내려놓는 시작이 뭐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붙잡고 24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하여튼 뭘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목소리 보고 하나요? 저는 그리스도지요. 뭐 이러면 아, 기도의 사람이야. 옛날에는 전 그랬거든요. 옛날에 아, 막 산기도 가가지고 쫙 삼창 막 부르던 게 목이 확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저분 기도의 사람이구나. 옛날에는 그게 기도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성대를 잘못 쓴 사람이지.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대를 잘못 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성대를 이렇게 쇠도록 해서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한다. 이런 성경의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죠? 어쩌면요, 우리가 목소리가 깨꼬리 같은 게 좋아요. 왜 하나님이 원래 그 목소리 줬으니까.
그래서 이 탁한 건 수술해서 빨리 꾀꼬리같이 만드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이 뭐죠?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내세우는 거야.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문제가 왔는데 내 생각대로 한다.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지. 성령 충만이야. 주께서 말하는 게 뭔가, 주의 뜻이 뭘까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주장이 없어요. 내 주장이 없습니다. 나를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부끄러울 거면 내가 받은 은혜는 다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그냥 부끄러운 것뿐이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이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여러분이 만났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수용력 끝내주죠. 이해력 끝내주죠. 초월 능력 끝내줄 겁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죠? 그게 왜 이해, 수용, 초월이 안 되죠? 내가 나의 주장을 하려니까 이게 이행도 안 되고 초월도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려놓는 게 의지로 되느냐? 아닙니다. 주께서 하시는 걸 믿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걸 믿고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주는 알파와 오메가라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나의 완벽한 인생의 여정을 놓고 나는 이끌어가는 게 믿어지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마지막 느보산까지의 여정 완벽하게 계획하고 끌고 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한가요? 말씀 따라 쫙. 나머지는 주께서 알아서 다. 요셉이 왜 형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안 했습니까? 형들이 나중에 애굽에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은 나로 인해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낸 것은 형님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이 민족을 살리라고 나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예요? 요셉은 자기 주장, 나의 생각 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내 인생을 이끌고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이 모든 과정도 그거의 한 수단의 한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어쩌면요 요셉은 형들한테 상을 내리고 싶었을 거예요. 형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애굽에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형들이 아니면 내가 감히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때 형들을 나를 미워한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일 줄이야. 형들은 상을 받아야 할 마땅한 분들입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내 생각에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왜 나를 미워했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의 생각을 내려놔요. 이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말한다기보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시작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한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소중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나도 주께서 부르셔서 이 여정의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 그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보면 한 시대의 전도자가 될 것이 뻔하잖아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도둑놈이고 노예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오네시모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는 순간부터 그는 어마어마한 전도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라합이라는 사람이 기생이지만 하나님이 그 여자를 그렇게 위대하게 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이 사람의 과거가 따따따따 해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갈릴리의 그 아주 초라한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바꿀 주역이 될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미련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약한 자만 쓴단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든지 상관없이 쓰시면 그가 사람들이 말하는 자랑하고 뭐 이게 대단해 이렇게 하는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다 현장이요 문이요 축복이라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전도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멘. 차별을 할 필요도 없고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런 말을 어떤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무슨 얘기죠? 그 얘기는? 그게 뭐 버릴 게 없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재적소에서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보게 되고 함께 전도운동의 여정 속에 나를 만나게 하고 붙여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성전 묘문에 앉은 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전에는 대충 봤을 때는 잘 못 났는데 자세히 보아. 그 성경의 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주목해보니까 자세히 봤어요. 아, 이 사람이 예루살렘 복음화의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구나 라고 봐했던 거죠. 그 이전에는 그냥 한 일개 거짓이요 국어라는 사람으로 봤는데 이젠 그렇게 안 보인 거예요. 뭐로 본 거죠? 예루살렘 복음화의 중요한 문으로 보인 거죠. 주목하여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지금 와 있는 사람 잘 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나를 만나게 했구나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남이 어디로 응답으로 가죠? 예루살렘에 15 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그죠? 여러 민족이 왔어요. 거기엔 브리스 아굴라도 묻혀서 같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나중에 5천 제자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여정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만남을 쫙 열어가신 거죠. 여러분의 여정이 여러분 혼자 겨우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창세기에 가장 반복되어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제가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구약개론을 강의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이제 지금, 그 모세오경을 지금 제가 막 계속 공부하고 또 정리하고 있는데,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뭐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창대케 하여 어떻게 한다?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이 90이 됐을 때 그 얘기 됐을 때 웃었어요. 아이고, 나는 애도 못 낳는데 무슨 나로 이거 씨가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저는 그냥 아들 하나만 해도 전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이렇게 자기가 인본주의 써가지고 했는데 그건 문제거리가 됐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주고 나중에 야곱의 열두 형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애굽으로 갔을 때입니다. 애굽으로 갈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400년 동안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결국은 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시죠? 그거 그 번제단에서 새를 쪼개지 않았다고 해가지고서 하는 얘기 나오죠. 저는 그걸 자세히 봤어요. 새를 쪼개지 않은 저주인가 축복인가? 전 축복으로 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를 그 현장으로 봤느냐? 애굽을 현장으로 본 거야. 그래서 야곱의 그 가족이 애굽에 갔을 때 몇 명이 들어갔냐면 70명이 들어갔어요. 70명. 그때가 이집트 왕조 13에서 15 왕조 때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때가 가장 그 히소스 왕조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가장 그 우대 정치하는 왕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왕조의 도움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기서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까지 번창하죠? 출애굽이니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쯤에요, 남장정만 60만, 그럼 여자 아이가 다 포함하면 200만,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요 200만으로 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러면서 계속 반복된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라를 만들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모든 여정에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완벽한 말씀 성취의 과정이었다. 한 사람을 부를 때 그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에요. 한 민족을 부른 거예요. 아멘? 자,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여러분 한 사람만 부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237개 나라 살릴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예요. 그때 창세기 쪽 단어를 쓰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를 축복하여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은 출애굽기로 끝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하고 끝난 게 아니고 이건 영적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놓고 얘기하는 건다면 그 말씀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어가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전도가 목사님 뭐 저는 한 명 전도도 못했는데요. 제가 언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가 되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닮은 거지. 아브라함이 그랬지. 아이고 나는 애도 못 낳는데 지금. 애도 내가 낳은 사람도 없는데 뭐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내가.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후대를 위해 헌신한 이것이 어떻게 씨앗으로 열매 맺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를 기가 막힌 표현을 하셨어요.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누룩이 하나 그 가루에 떨어져. 자,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겨자씨를 닮았구나. 그래서 지금은 당장 내가 난 전도한 대상은 한 명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은 겨자씨라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지금 이해가 안 돼가 아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여러분은 생명 살릴 영혼을 살릴 이미 생명의 씨가 있는 겨자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할 때 아브라함의 상태를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음으로 인해서 이미 한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두 민족이 이 태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명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민족으로 본 거예요. 아, 이게 이해가 안 되나요? 두 아이가 쌍둥이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면 쌍둥이가 있다 이러지 않고 두 민족이 한 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를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본 게 아니라니까. 겨자씨로 본 거라니까요. 거대한 일을 이룰 겨자씨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했으세요? 예수한 교회에 아, 한 3, 40명 모였네. 이렇게 본 게 아니고 3, 40민족이 있구나. 아,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아,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자꾸 눈이 가려져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아주 고질적 영적 문제예요. 이거 오래된 문제입니다. 내가 뭘, 그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내가 뭘 합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뭐, 저는 뭐 나이도 많고, 저는 이미 틀렸습니다. 저는 이미 3살 때부터 틀렸습니다. 다 이런 식이라. 보통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냐면요. 에휴, 저는요, 나이도 많고. 그 물어보면 나이가 이제 한 30대, 40대 되면서 하는 얘기가 전 나이도 많고. 또 뭐라고 하냐면, 에휴, 전 말도 못해요. 뭐 제가 뭐 영어는 하나요. 그러면 영어하는 사람은 세계보고만 합니까,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요, 모세의 초창기 모습을 다 닮았어. 그래가지고, 못한다. 이런, 이게 그냥 거의 우리에게 이렇게 딱 그 DNA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요. 조금 여러분 좀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요. 영적인 저주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세팅되어 있는 건 영적 저주예요.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이끌어간 것이지 모세의 기능과 재능을 가지고 쓴 게 아니라니까.
모세는 가지고 있는 게요, 지팡이 짚고 걷는 것밖에 없었어. 말도요, 아론보다 못했어요. 말빨로 말하면 아론을 못 이겨. 힘으로 말하면요. 그때 당시요, 그 젊은 백부장, 천부장 세울 때 그 사람들이 더 낫지. 그 사람들은 벗개라도 들고 할 힘이 있지. 모세는요, 힘이 없어서 벗개도 못 들었어요. 모세의 힘이 세계복음화한데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한 거다. 지금 여러분의 학벌이나 배경이나 실력이나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세계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죠? 바울의 고백을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한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제 좀 잠에서 깨가지고 좀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이제 시작입니다. 잠 좀 깹시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져야 할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그 불신앙은 뭐 내 수준의 불신앙이에요.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수준. 그죠? 옆 사람을 보세요. 그 옆 사람의 지금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과 같은데 거의 이런 모습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나라는 절대 불신앙이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거든. 근데 여기 서울대 나오고, 만약에 여기에 서울대 나왔고, 여기에 이제 무슨 판검사라도 앉아있고, 여기에 막 외국어도 한 5개 정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뭐 미국 국적이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시민권이 있고, 이분은 하겠네, 세계복음화.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는 메뚜기. 그럴 거 아니에요. 난 메뚜기?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10명의 정당꾼이 속았던 거예요. 계속 어떤 데 먹냐? 어떤 함정에 빠지냐? 내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 언약도 못 잡아.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난 안 돼요. 말은 안 해요. 겉으로는 이러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근데 속으로는 진짜 나는 어떻게 하냐? 아이고, 안 돼요. 나이가 얼만데. 그러니까, 뭐를 안 하느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시는 능력을 믿는 사람만 기도가 가능하지. 그걸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넋두리 하는 거지. 주여 삼창 외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역사를 믿어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야. 그럼 기도에 이게 들어가야 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수준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세계복음화를 하신다면 그곳에 내 인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정 속에 내 삶이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 자녀를 얼마나 키워야 자녀가 뭐 대단한 지도자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일단 이번에 봤지만 조국 그 교수만큼 배경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못 해주잖아요, 딸한테, 자녀들한테. 일단 능력 우리 안 돼. 그럼 불신자하고도 경쟁이 안 돼. 그럼 뭐 가지고 갈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하기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아멘? 이제 그게 왜 좋은 조건인지 설명해 줄게, 이제. 그거하고는 마칠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갖췄네요. 시작. 왜 가장 좋은 조건인지 아세요? 일단 여러분이 조금 똑똑하고 뭐 좀 있고 그러죠?
절대 하나님 능력 의지 안 합니다. 절대 의지 안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그래서 끝까지 고집힙니다. 사람들한테는 현명한 소리 듣지만 하나님한테 고집히는 거거든요.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느 세월에 고집 꺾어가지고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 고집 꺾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모세 고집. 모세가 40세 때 왕궁에서 자라가지고 그 왕자였대죠. 그때 모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구약개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창세기가 언제 쓴 줄 아세요? 창세기를 쓴 게요. 바로 궁궐에서 쓴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쓴 게 레위기 민수기예요. 그리고 느보산 바로 앞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마지막 쓴 것이 신명기입니다. 쓴 게 다 달라요. 그러면 창세기를 언제 쓰냐? 왕자 때 쓴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제일 잘 만나서 살아서. 너무 자기 능력이 뛰어나. 하나님이 하라면 안 해. 그래서요,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쫓겨갔잖아요. 그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40년 왜 기다렸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모세가 언제 내렸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썼어요. 진짜 여러분 그런 고백 나오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딱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쓸 수 있다니까 이제. 이제 하나님이 쓰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 이제 때 됐다. 때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목사님 그래도 제 나이가 한 40대 동안 왜 전 확 귀하게 안 써요.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20대에 쓰려고 했으면 못 썼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젊음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40, 50간 기다린 거예요, 이제. 확!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나이도 내세울 게 없고, 건강도 내세울 수 없고, 외모도 이제 한물 갔어, 이제. 그때가 20대는 그래도 좀 이쁘단 소리도, 외모도 가서 다 갔어, 이제. 없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 주여, 저를 쏘주옵소서. 이렇게 할 나이 딱 됐어요. 그래서 지금이 적기예요. 세계복음하기에 딱 좋은 나이. 아멘? 그런 거예요. 그 영적으로 많습니다. 아주 윤리죠. 에루살렘에 있는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안 써요. 안 쓰게 못 써.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잘난 맛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거예요. 저 갈릴리 사람 부른 거예요. 저 갈릴리. 갈릴리 사람들이 뭐예요? 학벌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단순 무식한가.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냥 그물이고 배고 싹 던들고 싹 따르잖아요. 뭐 앞뒤 안개하려 가릴 것도 없고 뭐 계산하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 배 별거 아니니까 버렸다고. 그 배가 크단 무슨 뭐 범선 같은 거 버렸겠냐고. 쬐끄만 그냥 쪼, 똣담배 같은 거 버렸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버린다고 해야 뭐 아까울 것도 없어. 그런 사람을 하나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릴 것도 없잖아. 누가 그러더라고. 주님이 나를 쓰시면 제가 뭐 희생할 거. 뭘 희생할 게 있어요. 뭐 버릴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한 100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겨우 가지고 있어야 집 하나 차 한 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기에 딱 좋은 거예요. 아멘.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여정을 놓고 나를 겨자씨처럼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시작이에요. 아 지금이 시작할 수 있는 시간표구나. 근데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지나치게 각인돼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수준 상관없다. 나의 수준, 나의 형편, 나의 능력에 제한받지 않는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거는 그냥 막 막무가내로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알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오늘 이 기도 속에 24의 응답 속에 집중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이삭과 함께한 여호와가 너 모세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일에 주인공으로 쓰시고 주역으로 쓰시고 지도자로 쓰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시대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 언약 속에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내 수준에 잡혀있는 이 각인뿔이 체질된 생각의 틀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옛틀을 완전히 깨게 하시고 새 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